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2만 3천 개 생활화학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요. 일부 스프레이 제품에서 호흡기를 심각하게 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다른 제품으로도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청소와 냄새 제거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 제품은 18,000개에 달합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18개 스프레이 제품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위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제품 가운데는 주방 청소 때 주로 쓰는 한빛화학의 이지오프벤과 유한킴벌리의 방향제, 스카트와치맨, 홈플러스의 항균 스프레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물질들이 대부분 호흡기 자극성들이 있고 그래서 장기 노출될 경우에 호흡기에 손상이 가능하다. 이 방향제는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한 곳에서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는 문제의 스프레이 제품들을 퇴출하고 다른 생활화학 제품과 공산품, 전기용품으로도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기업이 유통시키고 있는 제품은 기업에서 회수 조치를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 교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성 물질인 제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 DDAC가 함유돼 우려를 불러일으킨 페브리즈의 탈취제 성분은 이번 조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